실시간으로 하면서 채팅도 되나? 되나요? 오, 아스트로님이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짠. 하이, 하이. 여러분, 제가 메시지 보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이게 알림이 뜨나? 봤어, 유. 그랬어, 유. 지금 음악중심 생방송 끝나고 저희가 이제 팬사인회가 있는데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브이앱으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차차장님 컴백! 예! Yeah. 차차차차 다함께 차차차 밥 먹었어요? 그럼요. 저 지금 여기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맛있겠죠?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문진짜캠 어디 갔노? 문진짜캠 지금 차만 여기 있고 지금 문진키엠이 지금 샵에서 예쁘게 단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곧 만날 거예요. 많이 먹어요. 알겠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러브 유. 오스트레일리아? 나이스 투 미트 유. 야우. 맛있겠다. 무슨 맛이에요? 이거 아몬드 봉봉이랑 그 뭐지? 엄마는 외계인 먹고 있습니다. 음악 중심 봤어요? 그랬어요? 오늘도 잘 했나요? 오늘 음악 중심 재밌었는데 베스킨라빈스 맞아요. 베스킨라빈스 맛있다. 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제가 지금 베이비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가 막방주예요. 유유유 막방주예요. 다음 주가
유유? 유유? 티티? 저희 다음 주에 혹시 시간 나시면 저희 응원하러 많이 많이 와주시고 방송으로라도 많은 응원 아스트로 베이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활동을 마무리하고 멋있게 콘서트 준비도 할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희 그 불후의 명곡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대를 제가 보여드릴지는 비밀 히미츠 오구타치노 히미츠 데스 히미츠 궁금하죠? 죄송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 본방사수 할게요. 콜. 약속.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 무슨 맛 좋아해요? 슈팅스타? 톡톡 터지는 거요? 아 방금 댓글에 민서 불러줘요 라는 댓글 있었는데 전 민서 불러라는 아이스크림 마시는 줄 알았어요. 민서 불러 뉴욕 치즈케이크. 어 그거 맛있어요. 아 저 그것도 좋아요. 뉴욕 치즈케이크 초콜릿. 초콜릿도 맛있긴 맛있지만 애명이 초콜릿을 좋아하고 근데 저는 안에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아몬드같이 여기 보이시죠? 뭐가 들어가 있는 게 더 맛있어요. 그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가? 이렇게 안에 아몬드라던가 그 뉴욕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는 그 치즈케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 맞나? 하여튼 그렇게 뭐가 있는 게 뭔가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야미 야미 야미. 무슨 말이 다 맞아요. 에이 저한테는 정말 맞고 각자마다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 곰마누에게 미투 시험 잘 보라고 해주요. 시험 잘 봐요. 오늘 시험 보고 왔어요? 왔나요? 잘 보셨기를. 아르헨티나 속눈썹 속눈썹 얼마 전에 M 카운트다운 M돌이에서 이제 제가 속눈썹을 했는데 저도 촬영할 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웃겼어요. 이게 눈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탁 찍으시니까 속눈썹이 긴 편인가? 저보다 기신 분들도 많을 텐데.
버렸을란가 모르겠나 뭔가. 타이? 강아지 고양이 좋아? 네, 저 또 사실 제가 예전에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었는데 요즘 갑자기 너무 키우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얼마 전에 엄마 우리도 집에 강아지 키우면 안 되냐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 너무 강아지 같은 애완견이 너무 키우고 싶어요. 뭔가 귀여운 그런 동물들 너무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 애완견 키우세요 다들? 비니 있잖아. 비니요? 비니. 그쵸, 비니가. 비니가 애완견은 아니죠. 비니는 우리 멤버, 내 친구. 저 진짜 약간 딱 스케줄하고 왔을 때 멍멍멍 하면서 반겨주고 약간 그렇게 약간 귀엽게 꼬리 흔들어주고 약간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요즘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숙소에 강아지 키우자고 건의할 거예요. 나중에. 최고의 한방 잘 봤어요, MJ님. MJ님? 그쵸, 저 MJ입니다. 최고의 한방 MJ입니다. 맞다, 어제 제가 짹짹이를 보는데 제가 아직 세영 누나 이렇게 최우승 제가 이제 기업 회장 딸인 줄 알고 면접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비몽사몽 상태에서 이제 얼굴도 몰라보고 이거저거 노래해보세요 춤해보세요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노래는 실망했으니까 춤 한번 볼게요 하면서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뭐를 따라한 거냐면 제가 캐릭터 이름이 MJ잖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 MJ형은 명준 이니셜을 딴 거지만 저는 마이클 잭슨 이니셜을 딴 거거든요. 극 중에서 MJ는. 그래서 마이클 잭슨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과장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버됐었어요. 근데 전 그 컷을 감독님께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 그 씬에 대한 비하인드는 이렇습니다. 그래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노래 실망했으니까 이게 뭘 다 있었냐 춤은 잘했으면 좋겠네요 하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제가 그렇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그게 좀 더 임팩트가 있다 생각하셨나? 그게 좀 더 괜찮아 보이셨으니까 그 장면을 쓰셨겠죠? 하여튼 그랬어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준우승? 최우승 동생은 준우승으로 진짜 제가 그렇게 그런 코드를 좋아하시냐고 여쭤보는 분도 많은데 물론 재미 없진 않지만 또 그게 그렇게 그 정도로 웃음 터질 만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팬사에서도 그렇고 다른 댓글들 같은 것도 보면 진짜로 제 유머 코드가 그런 줄 진짜로 현실 웃음 터졌냐고 하시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No, no. 웃겼어요. 아, 진짜요? 다행이다. 재밌게 봐주세요. 최고의 한방.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완전 얼어있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녹아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녹는 것도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액체와 고체 사이, 약간 그때가 딱 맛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은우야, 그거 혼자 다 먹어? 네. 차돼지, 차돼지.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이 정도 크기는 다 먹을 수 있죠. 응? 파란 댓글 있었어요? 누구야? 어딨지?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파란 댓글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음에 오면 댓글창을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봐야겠어. 파란 댓글 명준이 MJ? 애명 지금 보고 있나? 내가 MJ다. MJ 오빠, MJ 형이에요? 콘반와, 콘방와, 콘방와. 두 번 쓰기도. 손한테 해주세요. MJ 오빠, 갑자 MJ래요. 여러분, 제가 진짜 MJ입니다. 진짜 MJ. 진짜 MJ는 저예요. 아, 제가 지난번에 그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광희 선배님 성대모사 제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죠? 아버님, 맞아요. 팬분이 그러시네요. 두 번 쓰기나에 거드 같은 선배님. 이거 훨씬 잘해요, 제가. 그러면 포기하지 마라. 이거 제가 더 잘하고. 아이고. 오우. 큰일 날 뻔했네. 떨어뜨릴 뻔했네. 오빠 보려고 시험 포기했어요? 근데요, 이건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V앱을 다시 킬 수 있지만, 오늘 밤에도 킬 수 있지만 시험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을 포기하면 어떡해요? 안 돼. That's no no. 쿠션 없는 의자에 앉아있더니 엉덩이 안 아파요? 여기 보이셨구나. 이게 쿠션이 없긴 한데 제 엉덩이가 빵빵해서 괜찮아요. 엉덩미잖아요, 엉덩미. 엉덩이가 쿠션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엉빵. 그쵸, 엉덩이가 빵빵합니다. 궁뎅민.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그래서 엉덩민이었던 게 엉덩민. 한번 얘기했는데 게임 같은 거 하면 이게 닉네임을 정할 때 아 뭘로 하지 정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이걸로 레벨 10, 20, 30, 40 정말 많이 키울 텐데 다른 유저들이랑도 만날 텐데 친구들이랑도 같이 할 거고 아 닉네임 뭘로 하지 했어요. 항상 엉덩민, 엉덩민 누가 있다 방댕민 했었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보고 계신다는 분이 계시네. 아이스크림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랑 아이스크림 건배 한번 할까요? 빰! 빰! 건배 짠! 치얼스! 깜빠이! 건강을 돌봐주세요. 하이하이.
많이 먹지 마요, 배탈나. 근데 제 배는 좀 신기한 게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신기합니다. 튼튼해요, 튼튼해. 제가 예전에 그 이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말고 이렇게 뭐 쭈쭈바나 아니면 이렇게 하드바를 한 10개 가량 먹었는 적이 있었는데 배탈 안 났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 배는 아이스크림을 위해 특화된 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진 않는데 가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가끔 숙소나 어디 냉장고, 냉동실에 한 번에 막 많이 사두면 가끔 너무 먹고 싶을 때 먹곤 하죠. 그래서 배라고 한 것도 그렇진 않지만 예쁘게 봐주셔서 재밌게 찍게 됐었죠. 점심 먹고 난 후엔 팔콘. 콘서트 기대 많이 돼요? 그럼요. 야스트로의 첫 단독 콘서트인데 뭔가 멋있게 여러분께 저희 아스트로만의 아스트로다운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죠. 여러분들도 오시면 그 올림픽 홀이 떠나가도록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모였어요? 워터파크 모였어요? 오마이갓. 어떠셨어요? 그게 와. 워터파크. 그 워터파크가 김해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찍을 당시에는 사실 조금 추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름에 릴리스 될 거고 좀 더 뭔가 밝고 에너지가 있고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제 몸이 이렇게 떨리니까 근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저도 사실 어떻게 나올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매니저님께 언제 나와요 혹시 영상 전에 볼 수 있어요 하고 여쭤봤는데 다행히 이제 풀린 거 보니까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추운 티는 많이 안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오글거렸죠. 그래도 재밌게 찍고 왔어요. 그래도 그리고 거의 다 먹었어요. 한입 남았어 한입. 놀이기구 안 무서웠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이게 원래 남자가 멋있게 딱 그 스타일 되는데 제가 겁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누나는 누나랑 옆에 계신
같은 출연자분들께서는 막 호호 하면서 막 잘 타는데 저는 이건 내 생명줄이야 하면서 진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몸에 열을 내가지고 추위를 없애면서 겁을 없애면서 탔죠 저는. 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고프로를 달고 탔었는데 이번엔 절대 약간 고프로 보면서 약간 놀이기구 탈 때 바이킹에서 맨 뒤에 막 아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아하! 이런 식으로 타긴 했는데 아이 근데 왜냐면 그게 저도 최대한 밝게 하려 했는데 이게 혜정 누나랑 옆에 계신 출연자분들 다 너무 놀이기구를 너무 잘 타시는 분들이셔가지고 그에 비해 제가 조금 겁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옆에 있는 그 안전바를 막 엄청 꽉 쥐고 있을 거예요. 안전바 진짜 눌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전벨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냥 없어요. 뭐가 없이 이게 잡고 있는 것만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꽉 잡으면 이거 제가 좀 겁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번 여름 휴가 롯데 워터파크로 가시는 거 어떠십니까? 근데 거기가 진짜 제가 갔던 곳 중에 제일 넓고 국내 최대 크기의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면 진짜 아마 재밌겠다. 진짜 놀러 가면 진짜 대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나시거나 올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롯데 워터파크 롯데 워터파크 추천해드립니다. 놀러 가고 싶다. 저랑 갈래요? 같이 갈래? 수고했죠요. 고마워요. 바람 딱 뭐 다 먹었는가 배부르네. 클리어. 클리어. 잘 먹었습니다. 고치 소스 아마 되시다. 고3이라 못 놀러 가요. 올해 좀 고생하고 내년에 재밌게 놀아요. 파이팅. 샤이링. 튜브 손잡이. 거기 있는 튜브 중 손잡이 제일 눌린 게 오늘 같은 튜브다. 정답. 자, 여러분, 전 이제 멤버들도 곧 저희가 이따가 팬사인회가 있거든요. 팬사인회 준비하려 이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음악 중심 의상이니까 저희 팀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어서 갈아입고 이제 수정도 좀 하고 멋진 모습으로 팬사인회에서 인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또 다음 V앱을 계약하면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워너비얼스타 아스트로의 차 차장님이었습니다. 안녕. 빠빠이 여러분.